지구의 온도. 현재의 상황에서 지구의 기온이 2.9도 높아지면 35%의 생물종이 위험한 상황에 직면합니다. 지구,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이제 우리 모두 함께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국제사회와 함께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2050년 탄소 중립을 목표로 나아가겠다고 선포했습니다. 나아가 대한민국 2050 탄소 중립 전략에서는 지속 가능한 탄소 중립 사회 기반 마련을 위해 산업, 건물, 수송 부문의 에너지 효율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높이겠다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상업 부문 전력 소비량은 꾸준히 증가하여 2019년 기준 전체 소비량의 약 26%의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향후 전력 소요 전망량을 예측했을 때 상업 부문은 타 부문에 비해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업 부문에서의 에너지 절감 노력 없이는 2050 탄소 중립 달성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ESG 경영이 전 세계 기업들 사이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구글과 페이스북 등 전 세계 232개 기업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오늘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2050 탄소 중립의 주역이 되는 첫 걸음을 내딛고자 합니다. 자발적 전력 소비 감축을 위한 DR 사업 참여를 통해 에너지 절약에 동참하겠습니다. 우리는 적정 온도를 준수하고 고효율 기기와 LED 조명을 사용하며 신재생 에너지를 확대하고 친환경 자동차를 통해 유통 시스템을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매장 쇼케이스 등 에너지 시설을 고효율 기기로 개최하겠습니다. 우리는 국민 생활 접점에서 탄소 중립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식 전환을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2050 탄소 중립을 위해 지속 가능한 경영을 해나가겠습니다. 이미 전 세계적 추세, 흐름이라고 생각하고 대한민국도 여러 기업들의 ESG 경영으로 변화할 것을 기대합니다. 기업 차원에서의 제도 변화도 기대하지만 일상에서 국민들의 인식 전환과 참여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탄소 중립 이행은 우리 지구의 미래를 위한 실천이라고 확신합니다. 이제 우리는 탄소 중립, 그 빛나는 길을 향해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전국의 매장에서는 적정 온도 준수를 적극적으로 실천할 것입니다. 에너지 쉼표 참여, 적정 온도 준수, 에너지 절약 지표 도입, 고효율 시설 개체 지원 등으로 에너지 절약을 위한 노력을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과 미래 세대를 위한 약속, 그리고 실천. 이제 우리는 행동하겠습니다. 기후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저탄소 에너지 사회 구축을 위해 앞장서고 협력하겠습니다. 이번 사회적 협약을 통한 30개 기업기관의 27만 개 매장 참여를 시작으로 상업부문의 탄소 중립 실현을 앞당기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노력과 실천이 내일을 살아갈 세대, 그리고 우리 모두를 위한 유일한 희망입니다. 어떤 분들이 분다요? 탄소 중립에 앞장서겠습니다. 탄소 중립! 탄소 중립! 탄소 중립! 감사합니다.